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노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노드에 대한 설명을 보시기,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꿀딱 온라인 동영상으로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오시면 아이노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단언컨대 아이노드는 중요합니다. 아이노드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이노드 출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유닉스의 부팅 순서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아이노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노드는 한번 제대로 익혀 두시면 시험에 나오면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라는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 강의를 먼저 보셔야지만 유닉스 파일 시스템 레이아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구두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안에 파티셔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C드라이브, D드라이브 같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그 파티션 하나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블록이 하나가 있어요. 부트 블록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트 블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세 개의 중량 꼭지, 슈퍼 블락, 아이노드 리스트, 데이터 블락. 이 세 개의 실린더 그룹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유닉스의 파티션 구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이노드예요, 아이노드. 즉, 아이노드 리스트, 즉, 아이노드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노드 리스트라는 곳에 아이노드가 쫙 관리되고 저장되거든요. 그 아이노드 리스트 안을 딱 들어가 보면 아이넘버, 즉 아이노드의 개별 넘버를 관리하는 아이 정수형 넘버를 관리하는 아이넘버가 숫자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이넘버가 있고 데이터 블록의 위치 주소를 관리하는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유 권한이나 파일의 크기, 뭐 생성 일자, 수정 일자 이런 걸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들이 쫙 있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아이노드 리스트는 세 꼭지라고 해서 아이넘버,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 그 다음 메타데이터.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닉스 계열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 한 종류고 고정 크기의 구조체이면서 보통 128바이트 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와 같은 파일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뭐가 들어있냐면 메타데이터로 관리하는 겁니다.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장치의 약 1%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든 파일은 아이노드를 개별로 소유한다. 즉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아이노드를 가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개별 아이노드가 그 파일에 대한 소유자 정보, 접근 모드, 파일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겠죠? 아이노드는 좀 전에 설명드린 128바이트짜리 메타데이터 테이블입니다. 64바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기술하실 때는 64바이트에서 128바이트라고 표현하면 되고 메타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리스트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일 시스템에서 아이노드를 보관하고 있는 목록표를 말하고요. 아이넘버는 아이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노드 엔트리 넘버를 말합니다. 이 아이넘버는 줄여서 INUM이라고 합니다. INUM. INUM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규 파일이 만들어지면 아이노드도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아이노드는 아이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이노드가 만들어질 때 아이넘버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아이넘버하고 파일 이름이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등록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그림이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요거를 제 설명을 들을 때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고 답안지 한 6줄 정도에다가 간소화해서 아이노드 개념도를 그려봐야 돼요. 반드시 그려봐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공부하고 잘 써지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대로 써서도 안 되고요. 시간 안에 다 못 씁니다.
디렉토리 아이노드가 128바이트짜리가 있어요. 128바이트가 있어요. 디렉토리 아이노드 밑에 디렉토리 블락 있고, 디렉토리 아이노드 밑에 디렉토리 블락 있죠? 디렉토리 블락 있고, 디렉토리 블락 안에 아이노드 리스트가 쫙 있죠? 이 아이노드 리스트에서 한 아이노드 따라가 보면 파일 아이노드가 128바이트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별 파일에 대한, 개별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를 얘가 또 관리하고 있는 거죠. 실제 파일 데이터 블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단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딜렉토리든 여기 있는 이 딜렉토리든 파일이든 간에 전부 제가 지금 묶음으로 표시한 요 영역과 요 영역은 메타 데이터 영역입니다. 즉 타입이 뭐냐, 모드가 뭐냐, 유저 아이디가 뭐냐, 그루, 파일 사이즈, 블락, 링크, 플래그 다 메타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도 그릴 때는 요 부분을 전부 다 메타 데이터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묶어서 메타 데이터라고 표현하시고, 꼭 써야 되는 거 데이터 블락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트리플 인다이렉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블락과 싱글, 더블, 트리플 인다이렉트를 꼭 답안지 기술해 줘야 돼. 개념도에다가 요 윗부분은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하면 돼요. 요도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표에다가 다음 페이지 설명할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쫙 달아주면 거의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아이노드는. 그래서 그림을 간소화해서 한번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다이렉트 블락은, 다이렉트 블락의 정확한 명칭은 다이렉트 블락은 제가 강의하다가 그 다음 거 설명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 착각했어요. 다이렉트 블락 요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참조 값을 갖고 있습니다. 주소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싱글 인다이렉트는 다이렉트 블락, 즉 좀 전에 설명드린 요 있죠, 요 다이렉트 블락이 별도로 저장되어 있고 512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512개의 주소값을 갖는 게 싱글 인다이렉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렉트 블락은 누굴 가르치냐면 얘를 또 가르치고 요런 애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블 인다이렉트는 512개의 싱글 인다이렉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싱글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블락, 또 다이렉트 블락을 가리키겠죠, 그죠? 맞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트리플 인다이렉트는 또 512개의 더블 인다이렉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다이렉트를 두는 이유는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일 아이노드에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트리플 인다이렉트 갖고 있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파일 아이노드를 계속 가리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이런 구조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꼭 그려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노드 자료 구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요. 요건 잠깐 뭐 한번 좀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파일의 실제 이름하고 파일의 실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다른 메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노드 구성 요소입니다. 아이노드는 외부적으로 번호로 숫자로 표현된다, 그렇죠? 아이넘버에 의해서 아이넘버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내부적으로는 파일에 관한 정보, 데이터 블록 위치 주소 정보를 관리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저장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일에 관한 정보,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요거는 메타 정보. 요거는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라고 하는 위치 주소 값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이노드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넘버는 빠져 있죠. 실제 아이노드를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메타 정보. 요거는 전부 다 메타 정보들.
메타 정보들입니다. 메타 정보 간단히 볼게요. 근데 메타 정보를 다반지 다 쓸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정보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개만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슈버 블락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 슈버 블록에 대한 상위 블록에 대한 주소를 보관하고 있는 포인터, 그 다음에 디바이스나 아이노드 넘버, 그 다음 모드, 파일 모드, 파일 형식과 접근 권한을 저장하는 모드, 그 다음에 유저나 그룹 아이디, 그 다음 파일 사이즈, 링크, 타임. 타임에는 최초 쓴 거, 그 다음에 변경 쓴 거,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타임, M타임, C타임으로 구분되는 거고요. 요거는 구조체, C 언어 구조체 형식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표에 있는 형식들을 쓰면 제일 퍼펙트 하죠. 크기까지 기록해 주면.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는 아이노드의 A타임, M타임, C타임을 통칭하여 시간 정보로 표현하는 것을 타임스탬프라고, 플래그는 파일 플래그를 말하는 겁니다. 또 파일 플래그 이것도 찾아보시면 종류가 또 많아요. 어떤 플래그 값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 즉 이 블록스라고 표현한 이 영역은 데이터 블록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주소값. 파일을 512바이트씩 블록으로 나눈 개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키워드 512바이트 중요합니다. 그 다음 크기는 60바이트짜리고요. 이게 지금 15개거든요. 인트형 4바이트짜리가 15개에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60바이트거든요. 요 중요해요. 배열 15개. 1번부터 11번까지가 다이렉트 블록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이 싱글 인다이렉트예요. 13번이 더블이고 14번이 트리플이에요. 요거 중요해요. 블록에서. 아이노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블록이에요.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 즉 참조값을 갖고 있는 이 영역이고요.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LSL 명령이나 또는 LSI 명령을 쓰게 되면 아이노드 번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노드 파일 정보를 출력하거나, 요거는 뭐 그 강글 같은 데서 쓰면 도움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다이렉트 블락이 있고, 요 블락을 좀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싱글 인다이렉트가 있고, 더블 인다이렉트가 있고, 트리플 인다이렉트가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포인트 구조로 갖고 있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인다이렉트는, 싱글 인다이렉트는 다이렉트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고 있고, 512개의 저기 다이렉트 블록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다이렉트 블록은 가보면 12개의 직접 파일 위치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더블 인다이렉트는 또 싱글 인다이렉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512개. 그 다음에 트리플 인다이렉트는 더블 인다이렉트를 가리키는 512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여러 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노드는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iState하고 fsState 함수를 이용하면 파일 시스템의 아이노드 정보 조회를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글에서 주면 점수를 획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긴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아이노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이 blocks, 즉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와 관계된 이 영역이 좀 중요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메타데이터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